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찬양입니다. 이번 시간 주제는요. 네. 개묘년 특집 2탄 준비했고요. 2월생, 4월생 준비했으니까 주제에 맞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앞서 영상에 1월생, 그 다음에 7월생, 그 다음에 3월생 분들에 대한 개묘년 맞춤형 어떠한 논이 있는지를 살펴봤는데요. 자, 이제 두 번째 탄에 이제 2월생, 4월생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2월생, 4월생 분들은요, 올해에는 어떤 전화 위복의 계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떤 성향이나 이분들의 생일달로 보아서 2022년이 아니더라도 2023년이 아니더라도 그 과거에 어떠한 무언가가 항상 대립과 충돌, 갈등, 어떤 심화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이런 것이 무엇이었냐면 거기서 항상 도드라지게 보여줬던 것이 대인관계 마찰입니다. 이 사람하고의 마찰. 특히 이 4월생 같은 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이 조금 감정의 패턴이 고르지 못하다. 그래서 내가 어떤 시기가 적절히 왔을 때에도 아닌 때에도 그 감정의 컨트롤을 잘 못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욱하는 그런 기질의 성향이 좀 많이 있는 것이 4월생입니다. 그래서 이 4월생 분들이 항상 가졌던 내가 누군가하고의 마찰로 인해서 고지가 눈앞인데 공동탑이 무너졌었던 것, 그리고 뭔가 항상 내가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것들로 하여금 실패를 맛봤었던 분들도 아마 4월생 분들한테 많았을 텐데, 자, 이제 올해는 그런 것들을 좀 접어두고, 그리고 2023년에 오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있다라고 한다는 건 이 전화위복을 통해서 전년도까지에 있었던 과거를 좀 버리고 나도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나 자신도.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노력을 하고 어떠한 성격인 거죠? 마인드인 거죠? 그렇게 하면 비현실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할까를 살펴보면, 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성향 자체가 원색에 가까워요. 성향은. 그러면 내가 자존심도 굉장히 세고, 그리고 되게 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거죠. 남들하고 어떤 썰전이나 대화나 그런 것들을 하게 될 때 감정이 격해지면 진짜 네 두 눈에 동공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그 썰전이 가능한 사람 중에 이 4월생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강하죠. 이제 부러지지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는 그런 것들을 버려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을 버릴 때 현실적인 노력과 비현실적인 노력이 이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이분들의 성향은 원색이에요. 그럼 나는 원색으로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나한테는 밸런스를 좀 맞춰야 되겠죠? 내가 원색이어, 성향이 원색이어서 원색을 머리속부터 발끝까지 똑같이 하게 된다면 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 막 극대화가 되어서 배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이 꼭 부러져지 말아야 되는데 부러뜨리면서까지도 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선 색깔을 약간 연한 파스텔, 원색에 하얀색을 섞으면 막 빨간색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핑크색에 이렇게 하얀색을 섞으면 이런 연한 핑크가 되듯이 보라색에 하얀색 섞으면 연보라 되잖아요. 그렇게 파스텔 톤의 색깔을 나한테 좀 액세서리나 아니면 아이템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들고 가고 아니면 자주 활용을 하는 그런 소품에 그런 색깔을 좀 포인트를 주어서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4월생 분들이 2023년에 있는 건 전화위복의 계기가 어떤 누군가로 하여금 내가 지금에 있는 자리에서 다른 데를 이동을 하여서 거기에서 새로운 삶을 가고 그리고 새로운 둥지가 생길 수 있다는 게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서 내가 자존심이 100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50만 버려도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본인도 나름 본인이 생각을 했을 때 힘들었겠죠. 이게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이 4월생 분들을 가진 부모들은 우리 같은 사람한테 어떤 상담을 의뢰를 할 때 아마 많이 들어봤을 테고, 그리고 많이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좀 팔아줘야 된다. 그래서 사주가 좀 강하고 사주가 좀 너무 기복이 있으니 그런 거를 팔아줌으로 인해서 본인이 소리가 날 걸 그 무속인이 아니 무당이 대신 그 소리를 받아서 내주는, 그래서 팔아라고 했던 소리도 많이 들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아무튼 요렇게 본인 스스로도 노력하고 비현실적인 부분도 노력을 한다면 2023년에 좋은 그런 내가
여태까지 그래도 과거에 있었던 되게 흐지부지하고 성공을 못했었던 것들이 2023년엔 아마 그런 것들을 많이 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도 붙고 많은 금전 어떤 기회가 오는 건 조금만 아무튼 마인드를 바꾸면 되는 것이니까 한번 해보신다면 본인한테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월생 분들은 자, 이분들은요 얼굴에 지금은 마스크를 이제 해제시켜서 관상이 다 드러나잖아요. 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좀 기분이 나쁘거나 긴장을 하거나 아니면 좀 무표정할 때는 되게 곁에 다가가는 것이 조금 그런데 이분은 또 생각이 많아요. 2월생들은 생각이 많다 보면 기회를 잃어요. 그러면 결정을 하게 될 때 내 생각에 생각에 꼬리를 물다 보니까 기회를 잃게 되겠죠. 그래서 2023년도에도 어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때 그때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타이밍을 놓칠 수 있으니 본인이 생각을 좀 줄이고 그리고 어떤 그 기회에 놓여진 사람하고 대화를 하거나 할 때는 반드시 말투, 표정, 어떤 제스처 이런 것들을 좀 본인이 노력을 해서 기회를 잡아라 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분의 수호 색깔은 약간 아이보리나 아니면 노랑색에 막 흰색을 섞은 듯한 막 이제 꽃피는 춘사물이 됐잖아요. 그런 개나리색에 살짝 하얀색을 섞을 듯한 그런 색깔도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본인 나름대로의 고지식하고 그리고 외골수적인 성향이 있다 보니까 내가 가지 않은 부분을 가려고 할 때 항상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철저히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본인들이 성공을 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2023년도에 컨트롤만 된다면 본인이 좀 그래도 어쨌든 많이 인정을 받고 그리고 그 인정으로 하여금 본인이 올라가는 속도가 되게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생일달에 대해서 2023년의 운 흐름을 받고 그리고 본인들이 어떤 타고난 성향, 성격 분석해서 그리고 어떤 무언가의 아이템이 나한테 주는 금전 운 상승 그리고 여러 가지 운 상승을 살펴봤는데요. 아무튼 많은 부분이 도움이 되시길 바래요. 그래서 2023년도에 건강하시고 하는 일들 잘 이루셔서 큰 소원 성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준비했고 다음 영상 때 여러분 만나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